김기덕, 조재현, 충격적인 입술 범죄의 증거를 밝힙니다. 충격적인 간증. 김기덕과 조재현의 성폭력에 추가 피해자가 등장했다. 7일 MBC PD수첩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3월 방송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거장의 민낯, 그 후를 방영했다. 이날 PD수첩은 지난 6월 김기덕의 법원 출두 과정을 담으며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. 방송에 나온 만큼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. 내 나름대로는 인격을 가지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배우나 스태프들을 대했다고 생각했다는 발언을 조명했다. 또 조재현의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도 담아냈다. 그러나 두 사람의 성폭력 추가 피해자가 등장했다. 피해자 H씨는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하던 이야기를 전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고, 감독의 영화 전 분장 스태프는 영화 이야기인 줄 알고 불러서 갔더니 나랑 자자고 하더라.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나 잘한다고 말하더라고 황당했던 사실을 전했다. 여배우 이씨도 나한테 반바지 손들어오고 이런 거야 뭐 말해봐야 별로 효용도 없을 것 같다고 폭로했다. 김기덕 영화 전 스태프는 PD수첩 방송보다 더 했으면 더 했다고 증언했다. 김기덕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간 신인 배우를 잡아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.